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지금 2시 10분 정도 되었네요. 제가 한 11시 정도에 올라와서부터 지금까지 다이솔 속아가지고 삼모판에다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삼모판에 있던 창아이들이에요. 조그만 창아이들, 샀던 아이들 이렇게 번이라는 아이, 네 아이하고요. 이렇게 이 풀분 잘 아시죠? 농장에서 온 풀분인데 이거 재활용하기 좋아요. 요 풀분에 제 콩분이 조그만 게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심어줬답니다. 요거하고 여기 달샤베 핑크 두 아이 또 남았던 아이들하고 립스틱도 이렇게 보이고요. 8개 하고 그리고 이쪽에 5개 삽모판에서 다 빼가지고요. 요거는 에본이고요. 그리고 요건 신나이. 요것도 에본이에요. 에보니, 신나이. 그리고 이거는 소울엔. 소울엔까지. 이렇게 5아이들. 이 아이들은 삽모판에 꼽혀져가지고 1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삽모판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풀분 있는 풀분 농장에서 온 풀분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정만을 해줬습니다. 이쁜 집은 아니어도 그냥 요 콩분이 있으면 여기다 심어주면 좋은데 여기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심어줬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제가 바이솔도 보여드릴게요. 요 바이솔도 보여드릴게요. 삽모판에다가 저기 바이솔 제가 키우는 아이들 아시잖아요. 그쪽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솎아줬어요. 솎아준 아이들 이렇게 여기에다가 삽목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분이 큰게 없었어요. 다 써가지고 심어줬답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 방그늘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이 해줬던 저거 뭐지? 윌리엄 바이솔도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 피핀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어미 쪽에 바이솔이 무너지고 그 주위에 엄청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던 바이솔, 나무 삽모판에 있던 거, 그거를 한 포기를 쭉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듬어서 다요 용기는 아시죠? 일회용 용기, 자장면 용기, 짬뽕 용기 그런 겁니다. 탕수육 용기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한쪽에다 심어서 밑에다 내려놨어요. 바이솔 이렇게 심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쁜 아이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앞에부터 볼까요? 영상이 오늘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 청성빈 예쁘고 워터메리. 아, 워터메리 좀 보세요. 에일린. 요거 에일린이에요. 지금 제 핸드폰에 빛 때문에 안 보여요. 잘 찍히고 있는지. 요 아이들 우리 옥상에 식구된 아이들 예쁘죠? 얘네들 말고 또 있어요. 꽃밭에서 놀고 있는, 얘는 한겨울 다니는데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꼬맹이. 여자애하고 얘 아이하고. 얘는 지금 꽃밭으로 소풍 갔어요. 귀엽죠?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철사가 이렇게, 뒤쪽으로 세워서 이렇게 놀수 있는 건데, 그 철사는 제가 빼버렸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꽃밭에다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 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귀엽죠? 꽃밭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제가 매일 보여드리니까. 근데 세툴루사가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아, 보면 볼수록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오래가요, 이 꽃도. 코노들도 잘 있고요. 여기 차우바니에도 예쁘게 물들고 있고, 염자 좀 보세요, 염자. 꼬맹이 염자도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와, 레티지아 쳐라. 너무 예뻐요. 예뻐.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시죠?
갑자기 또? 아, 소인재금.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갑자기. 아우, 왜 이럴까요? 이건 나우이고. 덴트라 잼도 분갈이 한지 조금 됐잖아요. 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팅커벨도. 아, 귀여워요, 팅커벨. 화분에 팅커벨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일어나서. 여기, 요거 보여드릴게요. 리터비들, 궁뎅이 아이들. 예쁘죠? 핸드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아, 리터비 아이들. 예쁘게 잘 있고요. 여기도 아 그림자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되잖아. 아무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아이들 잘 있고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선반에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 샤를루즈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미니 로벨라도 이렇게 이제 물 들어가고 있어요. 미니 로벨라. 몽슈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파피스 로즈 좀 보세요. 파피스 로즈 너무 예쁘죠? 어쩜? 예뻐요, 예뻐. 요 파피스 로즈고요. 이거는 블루멘탈. 블루멘탈도 은근히 예쁜 아이랍니다. 빛감이. 그리고 저희 러블리 로즈 꽃동산이. 와, 예쁘죠? 러블리 로즈 꽃동산. 빗물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성장했어요. 꽃대 좀 보세요. 일부러 제가 러블리 로즈는 꽃대를 안 잘라줬어요. 아직 그냥 좋고요. 그리고 아, 러우 예쁘죠? 라즈베리 아이스 예쁘고 펌킨도 이거 매직 잼 골드예요. 그리고 레몬 로즈, 레몬 로즈도 너무 예쁜 모습이고요. 요거는 아레나스. 아레나스도 잘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가면서 바닐라비스 좀 보세요. 바닐라비스 귀엽죠? 예쁘죠? 라디카스 꽃좀 보세요. 너무 풍성해졌어요. 어쩜 이렇게 풍성하니 이쁠까요? 라디카스 꽃이고요. 완전히 진짜 꽃밭이에요, 꽃밭. 밑에서 또 올라오고 핀 아이들도 지지도 않고 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치야. 홍치야도 잘 있고요. 그리고 또뭐 보여드릴까요? 지나가면서 여기 입구 아이들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러블리 로즈 있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프리티도 이렇게 화분을 넘어가고 있죠?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 맨도사도 쪼꼬맹이 귀엽습니다. 아, 배그문은 저희 집 배그문은 꽃이 피려면 조금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꽃대는 요기저기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아직 필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쁘고요. 그리고 패러독스 도미인 아, 원종애성 꽃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고 있어요. 아직 꽃은 안 펴주고 있습니다.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꽃도. 빛감이 굉장히 예쁜 빛이 나요. 와, 예쁘고요. 이제 또 넘어가서 춥수철아 좀 보세요. 빗물 많이 먹고, 이렇게 속 입장은 푸릇푸릇해졌죠. 그래도 물듬은 살짝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듬이 많이 조금 빠졌어요. 춥수철아가. 샹그릴라. 샹그릴라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파스텔은 아, 파스텔도 너무 예뻐요.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파스텔 예쁘고. 그리고 요 미인 종류 이거는 홍민이고요. 요거는 아메치스. 아메티스 밑에 자구 좀 보세요. 애기들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아, 미인 종류 아메치스. 요거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애기. 요거는 엄마. 아, 예뻐요. 이건 석연아예요, 석연아. 석연아 애기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엘렌이에요. 엘렌 요기 받침 하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꼬챙이 갖다 꼽아줘야 되겠어요. 요 로끼라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이렇게 피려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답니다. 여기도 엘렌이 있고요. 여기 부용, 부용도 물 많이 들었죠? 이쁩니다. 아, 을려심은 물이 많이 빠졌고요. 입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페리도트, 요 아이들, 너무도 예쁜 모습이고요. 예뻐요, 예뻐. 그리고 양진 좀 볼까요? 양진이에요. 양진 너무 예쁘죠? 요거는 꽃 돛단배. 요것도 옆에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레인드랍도. 그리고 또 쭉쭉 가서 이렇게 가면서 아보카도 크림 애기 좀 보세요. 물들면 너무 이쁘죠? 제스타도 물들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통통한 모습들이고요. 지금 옥상에 바람이 많이 살살살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비닐이 펄럭이는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 레티지아 너무 예쁘고요. 여기도 아보카도 크림 좀 보세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요거 후레뉴. 후레뉴. 요것도 합식해준 아이들. 예쁘죠? 와, 에둘리스가 이렇게나 많이 컸네요. 키가 많이 컸어요. 입장이 컸죠, 입장이. 키가 큰 거는 아니고, 분질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세 개로. 아, 세대베리아도 자구들 많이 키워주고 있고, 레드노블. 와,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볼 때마다 레드노블은 아름답습니다. 여기 홍매화도요. 홍매화 좀 보세요, 여러분. 홍매화가 너무도 예뻐요. 홍매화, 레드노블, 짱입니다. 둥근이 빛이 우리되고요. 둥근이 빛이 우리돼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그리고 누다. 제가 키우고 있던 누다. 이 아이가 곧 합식일 거예요.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그리고 체리 환타지 좀 볼까요, 여러분? 체리 환타지 너무 예쁘죠? 우리 아가들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건 레드콘이고 독일 샴페인이고. 독일 샴페인은 물이 조금 빠졌네요. 여기 조그만 독일 샴페인은 이것도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저쪽에 있는 것 중에서 자구 하나 떨어져가지고 따로 심어줬던 아이, 기존에 예전부터 있던 아이고요. 파랑새도 잘 있고, 예뻐요, 예뻐. 레드벨벳 좀 보실까요? 레드벨벳. 부아이. 요건 달맞이. 실루엣. 바이올렛 퀸. 바이올렛 퀸 너무 예쁘죠? 다 이쁘대, 다. 다 이쁘대요, 다. 바이올렛 퀸이고요. 블루엘프 좀 보세요, 블루엘프. 와. 여기는 지금 저기 요 오팔문이랑 그런 것 때문에 햇빛이 가려서 약간 밤그늘이 지네요. 요거 멀티컬 립스틱. 바로 옆엔 또 괜찮죠? 그리고 미니벨.
미니벨 잘이고요. 골든글로우는 너무 예쁘고. 마커스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 마커스예요. 너무 예쁜 모습이죠. 예뻐요, 예뻐. 어쩜 좋아. 레티지아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벤바디스가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어요. 자구인지 꽃된지 아무튼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도 꽃대 같기도 하죠. 여기는 요 벤바디스는 합식해놓은 아이, 요거는 자구를 많이 달아준 상태고요. 예뻐요, 예뻐. 그리고 에일리는 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성장하고 있나봐요. 그래도 예뻐요. 아, 아이시그린 예쁘고요. 벤바디스 여기 두 아이 다 잘 있습니다. 아이들 뮤즐리 좀 보세요. 뮤즐리 예뻐 예뻐. 그리고 방울복냥이하고 원종복냥금 이 아이들 이렇게 한쪽에 제가 지난주에 빗물 먹고 이렇게 잘 있는 모습이에요. 요 가운데 방울복냥이가 약간 비를 맞았는데도 물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저면갈수를 조금 해줬거든요. 한 이틀 정도 그랬더니 지금 그래도 조금 통통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복냥이하고 원종복냥금 아이들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디로 엔딩을 잡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햇빛 보이게.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